잘 있으면 잘 있다고 전화나 한번 넣어주지. 애비는 믿고 있다. 종태 니가 꼭 성공해서 금이한양 할 날이 올 것이다. 믿고 있어. 성적표 내놓는데 담임선생님 앞에서 내가 얼굴을 못 들었다니까요. 창피해서. 학과 공부를 너무 소홀히 한 거 아니야? 무용 연습해야지. 일주일에 한 번씩 서류 레슨 받으러 다녀야지. 솔직히 성적까지 신경 쓸 여유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58명 중에 49등이 뭐야? 맨 꼴등은 아니잖아. 꼴등이나 뭐가 달라? 니네 오빤 중고등학교 6년 동안 그런 성적 받아본 적 없어. 오빤 종태 오빠가 옆에 있었잖아. 믿음직스런 과외 선생이. 나도 종태 오빠 같은 과외 선생만 구해줘봐. 오빠만큼은 할 수 있으니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무역만 잘해서도 대학에 못 들어간대요. 아 그럼 전 과목에다가 선생을 좀 붙여줘. 아 수의 가르치는 선생들한테 부탁하면 되잖아. 화산여고 선생님도 싫어. 실력 없단 말이에요. 아이고 네가 실력 없지 선생들이 실력 없냐? 차라리 서울로 보내주세요. 집도 사놨겠다. 서울에서 학원 다니게. 뭐? 학교는 어떡하고? 엄마 능력 있잖아. 우리 담임만 그거 삶으면 만사 오케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엄마한테 이혼하자고 했단 게? 엄마가 이혼하자고 했다면 충분히 이해가 돼. 근데 아버지가 무슨 권리로? 엄마가 언니 결혼 때문에 쌀빚을 얻었는디 아버지가 그걸 아셔버렸단 게. 아니 그럼 맨손으로 언니 시집 보내란 말이야? 아버지가 돈을 안 주시니까 엄마가 빚을 냈지. 근데 그것뿐이 아니요. 나도 몰랐는디 엄마가 그동안 쌀을 빼돌려서 열 가마이나 질러나더라고. 너 대학 보내려고 요량을 해놓으셨는 모양이요. 근데 그거까지 요번에 다 들켜버렸단 게. 왜래? 아버지가 엄마한테 이혼하자고 했다면서. 너도 내가 이혼하길 바라잖아. 엄마 쪽에서 먼저 이혼 제의하면 나도 찬성해. 그렇지만 아버지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건 싫어. 헤어지는데 누가 먼저 이혼 말을 한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다르지 엄마. 그건 엄연히 달라. 아버지가 무슨 염치로 무슨 권리로 엄마한테 이혼해달래? 그런 걸 적반하장이라고 하는 거야. 여보, 난 있지. 오늘 10년 묵은 체중이 다 떨어진 것 같아. 당신이 아까 어머님 앞에서 형님하고 이혼한다고 했을 때 하마터면 울음보 터질 뻔했어요. 미안해요. 그동안 자네 마음고생만 시켰어. 만석군 아들인 줄 알고 따라와서 호강하면서 살 줄 알았을 텐데 말이. 내가 뭐 당신 만석군 아들이라 사랑한 줄 알아요? 아, 그럼 뭘 보고 날 좋아했는가? 당신이 내 가야금 소리 알아주는 것 때문에. 그때 나 따라내던 남자가 어디 한둘이었어요? 그중엔 돈을 주체 못하는 부자도 있었고 최고 권력을 누린 사람도 있었어요. 하기는 자네 인기가 하늘을 찔렀은 게 만석군이라고 해도 총부자 명함도 못 내밀었지. 그땐 당신 정말 나 사랑했었는데.
아이, 지금도 똑같어. 난 말이야, 자네 생각만 하면은 이 가슴이 짠하니 마음이 아프다니까. 누구세요? 오빠다. 아이고, 어서 와, 우리 아들. 웬일이 우리 언니 기분이 이렇게 좋으실까?